자, 21번. 자연수에 대하여 fx는 x의 x-n의 제곱이라는 3차 함수입니다. 근데 3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지점이 두 군데가 있죠. 0대 1개 하는 지점 뭔데? 0 하나랑 n, 중근이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얘는 3차 함수 그래프야. 그러니까 얘 그래프는 위에서 볼록하게 내려오는데 지금 이렇게 될 거야 아마. 이렇게 될 건데 x축이 이렇게 지나고 있고 요 지점 우리는 n이라고 부르고 요 지점 우리는 0이라고 부르고 맞니? n 집어넣으면 0되고 x 집어넣으면 0되는데 n 집어넣어서 0되는 게 두 개 있으니까 접하겠지. 맞죠? 이게 fx의 그래프. 그때 잘 봐. 문제 잘 봐. fx 이거 뭔데? 그래? 이거 미지수지. 미지수 맞죠? x에 대한 식이잖아. fk 뭔데? 상수입니다. 상수. f도 갚아버리면 애들이 힘든다고 그러는 게 fk는 k라는 상수를 집어넣을 때 나오는 숫자잖아. 숫자. 맞지? fk의 값이 얘들 둘이가 맞는데 근데 얘는 지금 상수함수니까 얘는 상수함수니까 그래프 그려봐라 해봤지 이렇게 끊는 것밖에 없어. 직선으로. 그럼 이 그래프와 이 fk의 그래프가 세 개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 아니 자연수 k의 개수를 gn이라 한대. n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알겠니? 자 일단 그래프부터 그립니다. 잘 봐. 자, 일단 개수에 대한 지점부터 잡아야죠. 맞니? 잡아라. n이 여기 있으면 쉣! 봐봐. 지금 fk가 이렇게 나오면 되죠. fk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3개가 만나는 거 맞지? 예. 맞나? 그럼 어디를 벗어나면 되죠? 제일 위에. 요거 위로 올라가면 돼, 안 돼? 안 돼. 또는 얘 x축 밑으로 내려가도 안 돼. 그건 이제 알겠죠? 맞나? 그러면 요 지점의 값부터 찾아보자. 요 지점 얼마인데? 요 지점 이거 미분해. 극대값이죠? 극대값 맞지? 이거 미분해. f 프라임 x 얼마인데? 앞에 거 미분하면 x-n의 제곱이가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 그대로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얼마 돼? 2에 x-n하고 속미분해봤자 1. 맞아요. 이거 x-n으로 묶어내면 얼마 되죠? 여기 x-n 남나? 네. 이쪽에는 플러스 2x 남나? 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x-n이랑 3x-n입니까? 네. 그럼 이거 연대 결합하면 x는 언제? n과 x는 3분의 n에서 뭔데? 극값을 가지겠지. 맞죠? 그러면 이 그래프가 x가 n에서 극소값을 가진 거 눈에 보이죠? 아니 이게 지금 원래 f 그래프잖아. 예. 이 그래프가 n에서는 극소값을 가져. 그럼 3분의 n에서 뭘 가진다는 거야? 극대를 가지겠지. 그러면 이 그래프의 여기 요 지점이 뭔데 지금? 3분의 n일 거 아니야. 예. 맞아요. 3분의 n에서 극대를 가지고 n에서 극소를 가집니다. 됐니? 자 그러면 여기 3분의 n 집어넣으면 나오는 y값이 있겠네. 여기 3분의 n 집어넣으면 얼마 돼? 이거 3분의 n이고 곱하기 이거 3분의 n 빼기 n 하면 3분의 3n이죠 이거? 3분의 1n 빼기 3분의 4만 하면 마이너스 3분의 2n이고 제곱하면 9분의 4n 제곱이다. 그럼 얼마 돼요? 27분의 4n 세제곱입니까? 예. 맞아요. 그럼 잘 봐라 이제. 이제부터 문제 설명합니다. fk라는 거는 봐봐. fk라는 거는 어떠한 k 상수를 똑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그 y값으로 나오는 상수함수야. 예. 그러면 k가 어디 있으면 될까? 잘 봐라. 보세요. k가 이 지점이면 돼야 돼. 생각해봐. 쌤, 너가 지금 질문하는 게 아니고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K가 이 지점이면 나오는 Y값이 어디 있어? 여기 있나? 맞나? 그럼 이거에 대해서 X와 평행할 거면 3개 나왔나? 나와야죠. 그러면 K가 여기 있으면 돼야 돼. 네. 나와, 나와. 나와요. K가 여기 있으면? 나와요. 되나? 네. 그러면 K가 얘가 되면? 3분의 1짜리가 K라면? 이게 K라면? 이렇게 되나? 네.
그럼 나와 너. 안 나오지? 그쪽 두 개 바뀌었잖아. 중분하고 생겨서. 예. 맞나? 다시. K가 N 자리 가면 돼, 안 돼? 여기가 K면 어떻게 돼? 두 개 맞네요. 두 개 나오죠? 그때 K를 이 함수에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온다? 0대꼴이잖아. 그럼 이렇게 나오니까 0대시. 두 개 나오지, 두 개. 맞나? 그럼 K가 여기 있으면. 요 지점을 지나는 상수함수 뭔데? 세 개 나오나? 네. 맞나? 그럼 K가 요 지점이 있어. 두 개 나오지? 네. 맞나? K가 이 밖에 있으면? 하나 나오지? 근데 문제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가 되게 한대? 세 개가 된다 하면 K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와? 잘 봐. 자, 보세요. K 범위는요, 쌤, 여기, 제가 쌤이 X축에다 같이 해볼게. 요 부분 다 되고요. 여기 되면 안 돼요. 여기 들어가 버리면 K가 이 3분의 1자리 들어가 버리면 두 개가 나와요. 맞나? 또 여기 돼요. 쌤, 여기 계속 되다가요. 또 뭐가 돼? 여기 하면 안 돼요. 맞나? 또 여기도 계속 되다가요, X일까? 여기 하면 안 돼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이 다음부터는 다 안 돼. 내가 지금 색칠한 부분에 K가 있다면, 그때 그 Y 값에 나오는 값을 상수함수로 쭉 꺼봤을 때 무조건 FX랑 3개에서 만나게 되는 거잖아, 지금. 예. 맞지? 동그라미 된 부분, 비어진 부분은 되면 어떻게 된다? 두 개 아니면 한 개 있지. 맞아요? K가 요 자리에 나왔다면 어떻게 돼? 두 개. K가 요 자리에 나왔다면? 두 개. 요 자리에 나왔어도? 두 개. 요 자리에 나왔어도? 두 개. 맞지? 그럼 요 K값 다 빼버리면 그 나머지 K값 읽어주면 되잖아. 예. 맞지? 당연히 N에 따라서 달라질 거야. 맞니? 자, 지금 형태를 이해해야 돼. 이거 그래프 형태를 이해하는 게 힘든 거야, 이 문제는. 자, 봅니다. 자, 그러면 쌤, 문제에서 아주 친절하게. 만약에 N이 1이면요, K는 몇 개 나올까요? 묻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N이 1이라고 가정해보자. 쌤, 그럼 이거 얼마 돼요? 3분의 1 되니? 예. 얘 얼만데? 1. 쌤, 이 점 X가 어떻게 돼요? 못 구했죠? 구해야 돼. 이런 문제는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한다? 쌤, 이 함수 값에요. 27분의 N 3제곱 나오려고 하면 X에 뭘 집어넣어야 될까요? 27분의 4N 3제곱 나오려고 하면 X에 뭘 집어넣어야 될까? 생각해. 세 제곱이지. 어차피 X, X, X 세 번 곱해야 돼. 맞지? 맞니? 세 번 곱했는데 분모가 27분의 4가 나왔어. 자, 분모가 27이 나왔어. 그럼 일단 분모는 3 아니겠나? 맞죠? 그럼 내가 생각해봐. 3분의 이게 3분의 3이잖아. 이게 3분의 3에 맞지? 그럼 이거는 내가 집어넣은 거는 거야. 3분의 4인이라고 3분의 4인이라고 정리해보고 5인 집어넣어보고 6인 집어넣어보고 해보는 거야. 3분의 4인 집어넣으면 얼마 돼? 3분의 1. 이거 9분의 1N제곱. 1N제곱 이거? 그럼 더 밖에 뭐 있어? 곱하면 뭐야? 나오지? 네. 맞아요? 네. 어렵게 안 나옵니다 이거. 어렵게 찾는 게 아니야. 이거 지금 얼마인지 이전 답표? 3분의 4N. 3분의 4N이야. 네. 그럼 다시 내가 지금 한다. 쌤, K는 자연수예요. 근데 N이 1이라면요 문제는 사람들 해보는 거야. N이 1 집어넣으면 이거 얼마 돼요?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가. 쌤, 지금 이해가 안 될까? 봐.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요. 맞나? 요 여기죠? 요 지점은, 요 지점은 3분의 1이에요. N 1이라면 G1 그래프입니다. G1 찾으라고. 맞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F1이죠, 이거. 이 그래프는 F1이죠. FX니까, 맞지? 자, 그 다음에 요 지점 얼마인데 아까 N이라 했나? 그럼 얘 1이죠? 그 다음 요 지점 얼마야? 3분의 4N이니까? 3분의 4죠. 내가 어디 색칠해야 된다 했어? 쌤, 여기 빼고, 여기 빼고, 여기 빼고, 여기 빼고는 다 돼요. 맞나? 예. 이해되나? 네. 이 안에 정수 뭐, 자연수 뭐 있냐고요? 이 안에 자연수 뭐 있냐고? 없어요. 없어, 0이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 이해가 어려운 거야.
오케이? N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K값은 계속 바뀔 거야. 알겠어요? 네. N에 따라서 계속 바뀔 거라고.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바꿔. 어? 니는 3의 매수일 때. 아, 이게 3의 매수일 때랑 3의 매수 아닐 때와 차이가 있겠구나. 왜냐하면 봐봐. 이게 3분의 N이잖아. N이 3의 매수면 이거 이 값일 때 요 값이 뭐가 돼버려? 자연수가 돼버리겠지. 근데 만약에 4라고 가정하거나 2라고 가정하면 이거 4라고 가정하면 얼마 돼? 이거 3분의 4니까 요 안에 자연수가 나와. 나오지. 맞지? 이 그 감을 익혀야 된단 말이야. 얘 N이 3의 배수일 때는 무관하게 가면 안 돼. 이 지점도 빼주고 가야 돼. 맞지? 근데 N이 3의 배수가 아닐 때는 어차피 이 지점은 내가 지문을 K 가면 안 돼. 그래서 분수로 넣을 거니까. 다시 N이 3의 배수야. 만약에 내가 6이라 해보자. 제일 좋은 건 그래 그려보자. 자, 이렇게 돼 있다. 맞지? 맞나? N이 만약에 내가 뭐 6이라 해보자. 됐어요? 잘 봐. 이거 6이가 저 그러면 이거 3분의 6이니까 이게 2입니까? 예. 요거 6이가 예. N이 6이니까 3분의 4N자리 여기 6 찍으면 이거 8 나오나? 예. 맞지? 요거 빼고 이거 세요. 이 말이잖아 나는. 그러면 어떻게 읽어? 여기 있는 거 자연수 다 읽으면 되지. 맞지? 맞아요? 어떻게 읽어? 잘 생각해봐. 8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몇 개 빼면 되죠? 8 포함해서 8부터 작은 8 포함 8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몇 개 나뉘면 돼? 3개 나뉘면 되지. 8, 6, 2. 잘 봐라. 근데 쌤 이게요 N이 만약에 5다 이거 3의 배수야 아니야? 아니지. 그럼 잘 봐. 요거 0이죠. 요 지점 얼마 나와? 3분의 5 나오나? 예. 요 지점 5죠? 요 지점 얼마 나와? 3분의 20. 얼마? 3분의 20. 3분의 20 나오나? 네. 맞지? 그럼 얘는 이거 빼고지. 이거. 맞지? 예. 그러면 3분의 20 이하의 자연수 몇 개 있어? 그냥 아니, 그냥 쳐다보지 말고 3분의 20 이하의 자연수 몇 개 있어? 6개 있지. 6점 얼마니까. 맞지? 6점 얼마에서 또 3개 빼라. 몇 개 빼? 여기서는 8, 6, 2 있으니까 3개 뺐잖아요. 여기서는 몇 개 있어? 요 부분에 들어가는 자연수 몇 개 있어, 지금? 전체에서 안 되는 거 빼주면 되지. 몇 개 있어?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3의 매수일 때는 3개 빼줘야 되고 3의 매수가 아닐 때는 하나만 빼주면 돼. 당연히 3의 매수가 아닐 때는 그 숫자 이하의 정수의 개수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천천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얘는 지금 맞는 말이 돼버려. 너가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왜냐하면 이 값 자체가 3분의 4이냐 원래. 이 값 자체가 3분의 4이잖아. 그런데 N이 3의 매수면 이거 정수가 아닌가? 이거 그러니까 자연수 맞지? 예. 자연수 맞지? 예. 얘 자연수 맞잖아. 총 몇 개 빼버리면 돼? 세 개 빼면 되잖아. 그러니까 3분의 4에서 3 빼고 딱 쓴다 이 말이지. 나는 계속 보여줄 겁니다. 계속 보여줄 건데 형태만 봐보라고. N이 만약에 쌤 지금 그림 너무 크려가지고 자 N이 만약에 4라고 하자 합시다. 됐나? 됐어요. 어차피 문제에서 다 구하래. 2부터 10까지. 2부터 10까지 다 구하래. 그럼 휴식 찾아야 되잖아. 예. 맞지? 자. 똑같이 합니다. 얘는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죠? 맞지? 이거 4라고 시작하면 얼마 돼? 이거 3분의 4가? 이거 4고. 얘는 3분의 16인가? 예. 맞아요. 얘는 0이죠? 맞지? 이 안에 점수 몇 개 있냐고. 어차피 K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 값하고, 요거 빼고 이값하고 요거 빼고 이값하고 요거 빼면 되잖아. 3분의 16은 대충 얼만데? 5점 얼마지? 그럼 5점 얼마에서 정수 몇 개만 빼면 돼? 하나만 빼면 돼. 왜? 4는 정수거든. 자연수거든. 얘는 원래 넣으면 안 되지만 3분의 4가 어차피 K가 될 수 없잖아. K는 자연수니까. 예. 그러면 5점 얼마 이하에 있는 자연수 중에서 뭐만 날리면 돼? 4 하나만 날리면 돼. 그럼 개수만 따졌으면 4개지. 맞지? 봐봐. 얘는 요거는 뭔데? 6점 얼마지?
얘가 3의 배수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분수로 나왔잖아. 그럼 얘도 분수로 나올 거고. 따라서 점수 몇 개만 빼면 돼? 한 개만 빼면 되잖아. 예. 그럼 얘는 몇 개야? 다섯 개겠지. 예. 6점 얼마에서 한 개 빼면 되니까. 예. 맞나? 근데 3의 배수일 때는 다르다고. 자, 3의 배수 한 번 더 해볼게요. 이거죠, 이거. 쌤, 이거 G1이라 했는데 이거 3으로 바꿔봅시다. 오케이? 3으로 바꿔볼게. 그럼 이거 1되나? 네. 이거 3되고, 이거 4되나? 네. 그럼 요 부분에, 쌤, 이거 지그재그로 꺼놓은 부분 있죠, 이거? 이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있냐고. 4 이하에. 점수 원래 자유수 4개야, 맞지? 네. 그 4개 중에서 1 날리고 3 날리고 4 날려야 되잖아. 그럼 몇 개 날려야 돼? 3개. 3개 날려야 되잖아. 그러면 이거에서 3 빼면 되지. 예. 얘가 3의 배수니까 분수가 아닌 숫자가 나오잖아. 얘에서 3 빼면 되지. 네. 얘도, 얘에서, 이게 지금 얼마고? 뭐고, 이거? 8이다. 6 지금 8 나오죠? 8에서 뭐 빼면 돼? 3개 빼면 되지. 맞지? 예. 그러면, n이 3의 배수라는 과정에서는 얘에서 뭐 빼면 되냐고? 3. 그래서 이 말이 맞다고요. 이게 21번 문제지. 그러니까. 앞에 나머지 문제들 지금 킬러 문제로 잡을 게 없는 거고. 왜냐면 이거 생각 안 하면 문제 안 풀려요, 이거. 이 식이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 맞죠? 3의 배수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해요? 3분의 4n의 가우스 값이죠. 그러니까 3분의 4n의 이하의 최대 점수에서 1만 빼면 돼. 예. 맞나? 결론적으로 쌤이 아 이거 푸니까요. 얘가 3의 배수일 땐 이거 맞아요. 그리고 추가로 더 n이 3의 배수가 아닐 때는 k값 안 되고 n이 3의 배수가 아니다. 아닐 때는 어떻게 나와? 가우스 3분의 4n에서 1 뺏는다. 가우스가 뭔데? 그 값을 포함한 그 이하에 나오는 숫자 중에 최대 점수를 묻는 거잖아. 그러면 만약에 5 집어넣으면 얼마 돼? 3분의 20이지. 6점 얼마네? 얘가 그럼 6이죠. 가우스는 예. 600이니까 얼마 나온다? 5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식이야, 식. n이 3의 배수일 때는 이거고요. n이 4의 배수가 아닐 때는 g에는 이거예요. 식이란 말이야. 지금 문제는 이것밖에 안 나왔지만 만약에 4의 배수가 아닐 때라고 나오면 이 식이 필요하겠지. 맞죠? 이해됩니까? 자, 일단은 얘도 맞는 거야. 그 다음 디귿 해볼까요, 이제? 디귿. 뭐하래? 2부터 하래. 생각해보자. 자, g2 해볼게요, g2. 그냥 g2 해볼게요. 생각 한번 해봅시다. G2는요, 쌤 이거 2 집어넣었어요. 내가 지워가면서 갈게, 헷갈릴까봐. 헷갈릴까봐. 이게 3의 배수가 아니고, 이게 3의 배수거든요. 얘는 아니죠. 오케이? 요건 3의 배수였고, 요건 3의 배수가 아닌 거야. 그러면, 3의 배수, 어차피 이것만 알면 되는 거잖아. 어차피 이것도 필요 없다. G2가. 우리 결론적으로 뭐, 3분의 4의 값이 중요한 거야. 맞지? 2 집어넣으면 뭔데? 2 여기 집어넣어야 되지. 2는 3의 배수가 아니니까. 그럼 3분의 8이니까 대충 얼마? 2점 얼마에서 얼마 빼면? 1 빼면? 1. 이해돼요? 됐나? G3은요? G3은 3의 배수예요. 그러니까 여기 집어넣어야죠. 그럼 얼마 돼? 1. G4는요? 이거 찾는 거 보고 노가닥하면 안 되죠? 이식 찾는 거, 이식 없으나 그래프 다 그려놓고 찾는 게 그게 노가다지. 이게 규칙이잖아. 예. 맞지? 4 집어넣으면 여기야, 맞지? 예. 그럼 3분의 16 대충 5점 얼마? 가우스는 5 빼기라면 4. 그러면 G5는요? 3분의 20 대충 6점 얼마? 가우스 하면 6 빼기라면 5. 맞나? 예. G6은요? 6은 이거죠? 네. 1로 가야 되지. 8 빼기 3이가? 맞나? 네. 5. G7은요? 7을 몇 집어야 되나? 4, 7, 28이니까 3분의 9점. 28이니까 9점 얼마 나오지? 그럼 9 빼기 1이니까 얼마 나와? 8. 8. 무슨 말인지 돼요? 네. G8은요? 8 집어넣으면 3분의 32. 10점. 10점 얼마? 10에서 1 빼니까? 9. G9는요? 위로 가야죠. 3의 배수니까. 하면 얼마 돼요? 10 빼기 3하니까 9. G 어디까지 하는 건데? 10까지. G10은요?
여기지. 3분의 42. 39. 3분의 39가 13이죠. 네. 13. 그럼 13점 얼마였으니 빼낸 거니까? 12. 됐어요? 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 문제에서는 이놈을 뭐하래? 아, 다 더하래. 네. 그러면, 자, 더합시다. 이거 두 개 나오면? 10. 이거 두 개 나오면? 10. 10. 일단 20 만들었죠? 네. 30. 맞나? 네. 이거 12, 12, 20다가? 네. 54입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다음 몇 번 돼야 돼? 5번. 5번 이렇게 되는 문제라고. 이게 난이도로 따지면 킬러 문제로 속하는 거지. 솔직히 오늘 풀었는 문제 중에서 딴 거는 크게 어렵게 나온 건 없어요. 보여요, 어려운 거는. 알겠습니까? 네.